가을하면 독서와 등산이죠. 오늘 책 한 권 들고 속리산 천왕봉에 오릅니다. 지금 영상은 작년 속리산 단풍 절정기 때 영상입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붉게 물들어 가고 있는 속리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빌린 후 속리산으로 향합니다. 속리산 정상 최단 코스인 부아리에서 천왕봉 코스, 대청사에 주차한 후 오릅니다. 등산하며 읽을 책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입니다. 오늘 오를 등산로 먼저 보고 오르기 시작. 처음 오르는 코스라 살짝 긴장됩니다. 책 제목과 속리산하고 왠지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마치 숙세를 떠나 무소유의 삶을 살으라는 듯 오늘은 철학적 산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색이 바래가는 나뭇잎들이 갈색 추억들을 만들고 있는 속리산입니다. 화려하게 수놓은 단풍들의 모습들을 상상하며 걸어나갑니다. 지금까지 수더분했던 길들이 가팔라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속리산 맛을 보여주려나 본데요. 오를수록 더 깊어가는 가을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철학과 산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등산은 마음의 목욕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내 안의 모든 번뇌들을 씻어내고 비워내는 것이 아닐까요? 최단 코스라 좋아했는데 역시 빠른 만큼 오르기 힘드네요. 산의 굴곡에서 인생의 여정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인생도 지나고 보면 굴곡이 있어야 더 추억도 생기고 헤쳐나가는 보람도 생기잖아요. 물론 너무 혹독한 시련은 괴롭지만요. 자연 앞에서 인간은 좀 더 철학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산은 휴식처이자 훌륭한 인생의 연습장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재 해발 766m, 계룡산 관음봉과 같은 높이네요. 앞으로 높이 300m 가량 남았습니다. 해발 800m 가량 올라오니 조망이 좋아집니다. 부아리 코스는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코스가 아니라 등산로 상태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무언가 내 삶에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가야만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한 100대 명산 도전. 새로운 곳을 찾아 도전한다는 게 매번 설레임과 성취감을 주는 재미난 모험의 세계가 됐습니다. 해발 927m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높이 151m, 거리 600m 남았네요. 1000m 정도 올라오니 제법 차가운 가을 바람의 선율들이 가을의 정취를 더해줍니다. 정상에 가까워지자 붉은기가 짙어지는 나뭇잎들. 곧 만나게 될 천왕봉의 기대감에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정상 근처에서 미리 놀라지 말라며 맛배기 풍경을 보여줍니다. 곧 모습을 드러낼 속리산 정상인 천왕봉. 드디어 1시간 45분 만에 천왕봉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을 만나면 언제나 감격의 순간이죠. 속리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 감상해보시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황홀한 천왕봉 풍경, 높고 광활한 곳의 우뚝 서니 아둥바둥 세상살이에 지친 내 자신이 애처로워 보입니다. 속리산이 날 위로해주는 듯 가을 바람이 감싸 안아주며 힘내라 속삭여 주네요. 정상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보다 몇 걸음 멀리에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그 길 위에서 땀 흘린 사람만이 정상 위에 바람과 마주할 수 있는 법. 소중한 순간은 결코 쉽게 손에 잡을 수 없음을 산을 오르며 배우게 됩니다. 가을 햇살이 바위와 만나 부서져 더욱 눈부신 풍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 산 아래 미뤄두고 온 일들이 많지만 그 걱정들까지도 잊게 만드는 풍경들. 수만 년 동안 까가 만들어진 멋진 바위 의자에 앉아 가져온 책을 읽습니다.
속세를 떠난다는 이름의 속리산에서 세상 걱정만큼 부질없는 것도 없을 테니 산을 오르며 지냈던 세월은 그렇게 머리로 알고 있던 진리를 가슴으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단풍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 속리산, 서로 먼저 화려한 명품 옷을 입겠다며 호들갑 떠는 풍경들. 저 멀리 천왕봉과 쌍벽을 이루는 문장대가 보이네요. 문장대 세 번 오르면 급락간다는 말이 있죠. 전 아직 한 번. 꽃바위에 봉숭아 물들이듯 빨갛게 변신할 속리산. 빨리 옮기에 좀 아쉬운데요. 환상적인 파노라마 풍경과 무르익어가는 속리산의 가을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저의 발목을 자꾸 붙잡네요. 파산하며 커피와 삶은 달걀로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절정의 가을 풍경이 아쉬워 속리산 단풍 영상을 첨가해봅니다. 속리산의 가르침과 기운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곧 일제히 빨갛게 타오르는 단풍들이 불 밝히는 모습을 보러 다시 산을 찾아야겠습니다. 가을의 선물, 속리산이었습니다.